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에 제가 더토이즈의 매 키스 바이 키스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그때는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음악을 들어보는 어떤 리뷰 비디오의 시간으로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오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미우의 파타야와 더토이즈의 매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게 됐어요. 왜? 이 두 곡은 나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스쿨 R&B를 지향하고 있다, 레트로 바이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 미유의 파타야는 2000년대 후반, 뭐 2010년대 R&B? 지금으로부터 연차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에 더토이즈의 매 키스 바이 키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밀레니엄, 이때 R&B의 바이브를 갖고 왔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리액션 비디오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요즘 이 두 명의 아티스트들이 뭔가 좀 저의 구미를 당기는 음악들을 가져오니까 저도 요즘에 덩달아 옛날 R&B 음악들을 다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더토이즈의 키스 바이 키스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즐겨 들었던 가수들의 음악들을 막 찾고 있어요. 그때는 뭐 자넷 잭슨, 머라이어 캐리, 뭐 레이 제이, 도넬 존스, 그때 막 데스티니 차일드도 있었던 것 같고, TLC가 이제 뭐 랩드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의 어떤 음악들? 그런 것도 들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리뷰 비디오를 한번 했으니까, 예, 이번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키스 바이 키스 더 토이즈의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맞아, 제가 이거 전주 듣고 B2K 같다 그랬어. 딱 그때의 감성이 있어요, B2K. 예, 나는 더 토이즈가 막 절지도 입고 와가지고 막 노래하면 더 멋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뮤직비디오 화질이 일부러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건가? 로파이한 느낌이 있죠? 아, 손가락 장면, 예. 할 말은 많지만 유튜브니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때 바이브를 갖고 왔지? 야, 맞아, 맞아. 방콕의 하늘은 제가 방콕 갔을 때 저랬어. 물론 한 오후 5시 넘으면 꽤나 맑은 하늘이 보이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아침에 눈 뜨면 하늘이 구름이 항상 저렇게 껴있었어. 드문드문 이렇게 파란 하늘도 보이면서. 나 순간 이거 뭐야? 뮤직비디오 순간 에러 난 줄 알았어. 이런 거, 랩 싱잉. 평소에 더 토이즈의 그냥 작업하는 모습? 일상들을 그냥 가볍게 찍은 것 같아. 되게 멋있는데 산다. 뷰가 되게 멋있어. 시티 뷰. 되게 음악이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게, 이 아티스트가 옛날의 추억들을 다 갖고 왔어. 2000년대였으면은 제가 몇 살 때였더라?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다. 야, 이런 거. 야, 그때 사용했던 소스들이야. R&B 소스들. 와, 이런 걸 다 어떻게 찾아냈지?
더 토이즈는 확실히 천재예요. 이런 바이브를 알고 갖고 온다는 거는, 이게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리티로 구현한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 와 진짜 뮤직비디오 되게 특이하다. 잠깐만 전부 더 토이즈야? 앙코엣. 더 토이즈 뮤직비디오나 음악 올라오면 댓글에 항상 그런 게 달려요. 그 팬분들이 lyrics, compose, 뭐 직접 연주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누가 했다? 더 토이즈가 혼자 다 했다는 거를 항상 이렇게 댓글로 남겨줘요. 원맨 밴드로서 이게 혼자 움직이면서 뭔가를 이렇게 구현해낸다는 게 되게 대단한 일 같아. 혼자 한다는 거, 혼자 하니까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한 곡이 나오는 게 진짜 힘들지. 여러분들 이거 진짜 힘듭니다. 모든 거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근데 혼자 한 만큼 성취감도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은 재능이 많은 아티스트라면 혼자서 만들어야 진짜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들도 잘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더 토이즈는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요즘 음악 추세들이 뭐 힙합, R&B 이런 걸 떠나서 공동 작사 작곡 편곡 이렇잖아요. 근데 더 토이즈는 아직도 혼자 해. 혼자 하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어야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더 토이즈는 혼자 하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음악들을 많이 저한테 들려주고 있어서 진짜 그 점이 놀랍다는 거죠. 아 역시 음악 천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